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해 교육 평가 연구소의 저는 이만기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 44회 유해 월간 입시톡입니다만은 역시 오늘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강의실에 모여서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잘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과, 그 중에서도 의과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강의는 의대를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제44회 월간 입시톡 최상위권 대학 입시 전략 이과 의학 계열 편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시간 되면 다음 달이나 다음 다음 달에 나머지 일반학과에 대해서도 최상위권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의학 계열 입시의 모든 것 요즘에 의대들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감염될까봐 의대 안 가는 친구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졸업하자마자 연봉 1억 되는 직업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있을까요? 의사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 있잖아요. 항공기 조종사 1억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주부들도 사실 냉정히 따지면 연봉 1억짜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주부들도 사실은 가사노동이 1억짜리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억이 되는 직업이 세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건 제 양력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할 순서인데 어떻게 해야 의사가 되는가라는 의사 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약대, 이제 2022년에 약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대가 생기면 이제 의대하고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2022년도 입시의 전반적인 변화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가는데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각각 어떻게 뽑는가에 대한 전략의 문제 언급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해서 의과대학들이 뭐 열 몇 개 대학들이 다중미니 면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상할 수도 없고 어떤 시츄에이션을 주고 물어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가기 위해서 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도서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의대생들은 갔으면 좋을 사이트 같은 거 한번 언급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고를 때 사실 울산대 의대가 좋으냐 아니면 성대의대가 좋으냐, 인하대학교 의대가 좋으냐, 가천대가 좋으냐, 가톨릭대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의대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랄까 참고 데이터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덟 번째로 의대를 고를 때는요 부속 병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병원의 어떤 그 신설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럼 제일 먼저 의사 되기 약대 학대 개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의대에 가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각 의과대학에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4년, 석사 3년, 7년 동안을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치과대학은 있는데 의과대학은 없어요. 그래서 치대는 학석사 통합과정에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대학교 2학년을 마치거나 4학년 마치고 의과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학년은 마치면 그냥 편입이고 4년은 학사 편입인데 시험 보죠. 생물학하고 화학 시험을 보고 외고 능력, 토플, 텍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있던 대학의 학점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면접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또 세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미트나 디트라는 시험을 봐서 가는 건데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지금 건국대학하고 차의과대학은 두 개만 80명 정도를 뽑고 나머지 이제 원래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전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의과대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전원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참으로 힘든 경우인데 이런 거죠. 의사는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돼야 되는데 공부를 좀 성적이 부족해. 그러면 방법은요,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외국 대학에 가서 외국 의과대학을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의사 국시를 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힘든 것부터 하겠습니다. 해외 의대 나와서 국내 의사 되기. 그러니까 외국의 의과대학을 나오면은요, 우리나라 그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의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외국에도 의사가 있는데, 보통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뭐 외국에서 의대를 나와서도 한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보면 치과 의사 보면 종합병원이 현재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늘었겠죠. 이건 작년 데이터니까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안 가도 외국에서 의대를 나와도 실은 우리나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 알아두시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의대가요, 꽤 있습니다. 미국에 17개, 필리핀 18개, 독일 14개 등등이 있는데, 보시면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미얀마, 별의별 나라에 다 있습니다. 아일랜드, 파라과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스위스,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이태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가서 거기 의대를 나오면 우리나라 의사 시험 볼 수 있어요. 누가 가냐 그러죠? 몇백 명이 갑니다. 왜? 아니, 의사는 돼야 되겠고 한국에서 의대는 못 가고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대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UA 밴드에 오시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제로 어떤 그 대학들이 나오는,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대만에 있는 대학도 나오잖아요. 타이베이 메디컬 칼리지라고 있고 타이베이 메디컬 유니버시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니카에 가면 로스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신도 있고, 하여튼 이런 대학에 가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죠. 헝가리 의대도 많이 갑니다. 뭐 심지어 뭐 어떤 나라에 가면 통역을 데리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통역이 의사 출신이 통역관이에요. 뭐 그래서 뭐 1년에 1억씩 든다고 뉴스에 나온 거 제가 봤는데, 아무쪼록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서 정 안 되면 뭐 헝가리라도 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큰 병원이 있고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내가 외아들이면 그 뭐 어떻게 해요. 헝가리라도 가서 의사가 돼서 인수받아야지.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대. 약대가 학제가 개편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개편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의대에 갈 때는 약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약대가 37개가 있는데, 그 약대들이 이제 지금은 약학전문대학원,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2년 마치고 약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37개 거의 모든 약대가 6년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약 1,700명 정도를 우리가 이제 뽑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다음 달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이제 6년제가 되면 약사들 배출이 조금 어려워지는 애가 생겨서 그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학사 편입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의전할 때 미트와 디트, 덴티스트, 그죠? 메디칼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피트예요. 파머시, 피트 시험을 봐서 갑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약대가 이렇게 학사 개편이 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대로 가는 데도 약대로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약대가 6년제가 되면 화공생명이나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등 기존 약대 지원이 용이했던 학과들의 점수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공생명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등이 내려갈 거고, 또 일부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 성적이 낮아지면서 걔들이 약대 쪽으로 빠져,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의대 안 가고 약대 가는 친구가 꽤 나올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인권 공과대학,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4인권 공과대학들이 성적이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에 의해서 그 지역 애들이
대학 가기가 쉬워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약대 정 하나 보여드리면 서울대학이 573명, 경기에 215명, 인천에 60명, 제주에 30명 등등이 약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에 강원까지 해서 약 1,753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개 대학이고요. 지금 이제 거의, 제가 듣기는 거의 모든 대학이 6년제를 바꾸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의학계열의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의학계열의 입시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실은 수시 2,639명, 정시 1,64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또 독특하게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석사 통합과정이 올해부터 정시를 5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가 특기자를 폐지했고 논술전형을 의대법 등을 많이 감소가 됐고요. 또 대체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학종전형이 많고 지방은 학생부 교과가 많고 또 거기에 수능취재가 걸리는 게 수능취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대는요 37개에서 2,928명, 치대는 11개에서 629명, 한의과대학은 726명을 뽑는데 의대에서 여기서 강원대학교 의대는 뺀 겁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 강원대 의대가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넘어오긴 하지만 아직 자세한 계획이 안 나와서 강원대 의대는 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2021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보시죠. 보시면 큰 변화, 올해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경희대학교 하나가 늘었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쭉 보시면 큰 차이가 없네요. 중앙대학이 하나가 늘었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어쨌든 작년과 하나 차이니까 물론 강원대학교 49명이 아직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 표에는 강원대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냥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간다는 것만 나왔지 뭐 정확한 요강이 안 나왔죠. 요강은 이제 4월 말 올 초에 나오겠죠. 그죠? 예, 화면 보시면서 아, 저렇게 뽑는구나 라고 하는 별의별 의과대학이 다 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의전에서 의과대학으로 받는 강원도 의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강원대 의전원 얘기를 보겠습니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며 이에 앞서 2021학년도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올해 고3부터 의예과로 대학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약 49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보시면 의전, 근데 의전원도 2년 동안은 같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22학년도는 의전원도 같이 모집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치과대학입니다. 치과대학 앞으로 그 치과대학이 더 전망적으로 올 수 있는데 치과대학은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구부려서 이빨 이를 뽑는데 힘을 줘야 되니까 사실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대학교의 학석사 과정이 있고요. 전남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의 학석사 통합과정 이건 7년입니다. 7년 동안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치과의대 모집정원은 작년보다 하나가 줄어서 629명을 선발을 합니다. 물론 수시가 61.5%로 상당히 많이 수시를 뽑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입니다. 한의과대학은 사실은 적성이 좀 맞아야 돼요. 적성이 안 맞으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문 공부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의과대학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가 쪽인데 보통 경희대학교 가천대 등등하고 나오는데 한의과대학은 작년보다 두 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동의대학교하고 대구 한의과대학하고 경희대 가천대가 인원 변동이 있군요. 물론 여기도 60.2%로 수시가 많고 정시, 근데 정시가 의대나 치의대보다는 정시가 좀 더 많이 뽑는 39.8%니까 40%는 거의 반반 정도를 뽑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만 한의과 대학이 실제로 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학 같기도 또 어떤 사람은 뭐
들어갔다가 회의 느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철학적인 동향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하니카 대학이 언젠가부터 그 성적이 좀 내려갔어요. 왜 내려간지 아십니까? 정관장이라고 홍삼 있잖아요. 홍삼. 홍삼이 나오면서 보약을 안 먹어.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어요. 비아그라. 그 남자들 힘을 쓰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약에서 뭐 녹용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아 비아그라 간단히 먹으면 남자가 정력이 세지거든. 그래서 한의원을 안 가. 그래서 비아그라하고 그 홍삼 나온 다음에 한의과 대학 성적이 떨어졌다는 그 유언비어가 있는데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하네. 이거 편집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보내도 돼요. 네. 우리 애들 뭐 다 알아.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씩 보면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보면 가만히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학종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은 학종이 많아요.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대, 연대, 이화여대, 중대, 한양대 보면 학종이 많습니다. 논술도 있고. 근데 인천, 경기, 대전으로 내려오면 학종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로 이렇게 다시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학생부 교과로 변화가 되고 또 충남, 뭐 충북, 강원 보면 학종과 교과인데 교과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과대학으로 갈수록 학종보다는 교과가 많아요. 논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은 학종이 많고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많고 그런 양상을 띄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시면 상당수의 의과대학들이 수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시는 학종이든 아니면 학생부 교과든 배신의 위력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고3이겠지만 고1, 고2는요 의과대학 가려고 하시면 내신이 좋지 않으면 의과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의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의대를 가고 싶으면 내신 올려라. 왜냐면 학종도 내신이고 학생부 교과도 내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신 좋은 애들이 의과대학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제주가 있는데 지방의과대학은 울산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논술을 잘 안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종이나 논술 보면 가만히 보면 울산대 의대나요 이런 데 보시면 거의 서울 지역 의과대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 경북대 의대 같은 것들은 비슷합니다. 인서울대학교하고 뽑는 양상이 비슷하게 나와져 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울산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울산에 있지만 울산대 뒤에 백그라운드가 아산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대 의대 백그라운드가 삼성병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울산대 의대하고 아산병원하고요. 그다음에 삼성병원하고 성대 의대하고의 요 관계하고요. 가톨릭대학교하고 성모병원의 관계는 달라요. 이건 냉정히 말하면 성모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은 울산대 의대나 성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속병원하고 협력병원하고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그다음에 치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서울대학의 치의과대학들은 학종이 많아요. 그 대신 지방으로 가면 학종은 줄어들고 교과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광대학은 독특하게도 학종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건 요거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치의과대학. 지금 화면이 여기에 나가기도 하고 전면에 나가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전면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의과대학입니다. 한의과대학은 경희대학교 역시 인서울대학인데 학종이 많죠. 논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 보는 한의과대학은 경희대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원광대학은 역시 치과, 한의과대학도 치과 마찬가지로 학종이 많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부산대 학석사 과정이나 동신대학은 학종 없이 교과나 정신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모집 인원들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의학계열 수시 선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화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의학계열 수시 방법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의치한 수시 진행 방법 보시면 의대 중에는요, 화면은 인하대학이 수시 선발 비중이 81.6%예요.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고대 서울대 연대 순으로 수시가 이제 높고, 이와 여자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수시 선발 방법 인원을 좀 줄이고 정시를 10명 늘렸고요. 그죠? 또 서울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의과 대학 그 학석사 통합 과정에서 수시에서 5명을 빼가지고 정시로 넘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수시 선발 인원을 6명 늘렸지만 정시에서 또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시 비율이 가장 높고요. 한의과 대학 중에는 부산대학교 학석사 통합 과정이 수시에서 80, 그 다음에 상지대학인 정시 모집에서 60%를 선발해서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써 있습니다. 학석사 통합 과정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3, 4년의 석사 과정을 7년간 공부하면서 의사 면허를 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거고 성적이 대체로 다른 의과 대학보다 좀 낮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보시면 의학계열은요, 학종이 많아요. 1366명 학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나오지만 연대의대하고 치대, 고려대의대가 특기자를 폐지했습니다. 특기자가 의대 갈 확률은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감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화여대의대하고 부산대의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요. 중대의대는 논술 전형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의대와 치대는 학종 비율이 높고요. 한의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수도권 대학이나 서울 지역 소재는 학종이 많고 지방대의대는 교과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하고요. 서울대, 성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으로 선발하고, 건양대, 을지대, 대구 가톨릭대 등은 학생부 교과전형만으로 이대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학생부 교과로 하는 대학은요, 수능 최저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인제대 농어촌하고 건양대 지역인제 요 두 개 빼고는 수능 최저가 다 있는데 최저가 높죠. 고려대 의대는 네 개 영역 합이 다섯 개고 5등급이고, 가천대와 인하대 의대가 세 개 영역 합이 각 1등급이고 매우 높죠. 인제대 의예과 그 지역인제 전형은 사실은 최저 기준이 없었으나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 최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천대가 좀 변했네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 기준 산정 시에 과탐 두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 평균 1등급이고 소수점을 절사하니까 다소 완화가 된 것이죠. 전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최저 기준 특정한 영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영역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랬고, 순천향대 의대는 교차 지원은 되는데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0.5등급을 하향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신대 사탐 응시자도 나와 있고, 고신대 같은 경우는 사탐과 과탐 응시자들의 최저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죠? 연세대 의대는 일단 교과 우수자정을 신설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만으로도 14명을 선발하고요. 동신대, 한의대는 학종 폐지했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을지대학은 인성 면접을 실시해서 2단계에서 5%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조선대학과 충북대학은 면접 반영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생기고 어떤 건 없애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방법을 좀 보시면 고대가 학교 추천이 있는데 교과 60에 서류 20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서류 20의 위력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이제 작년하고 변한 건데 34명을 모집하지만 학생부 교과의 위력보다는 서류 20이 더 클 수도 있다. 왜? 교과에 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80에 비교과인데 이때는 비교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결 봉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인하대 학생부 교과 이건 교과 그대로 100인데 수능 최저가 꽤 높습니다.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두 과목 평균 중
3개가 각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건양대학은 복잡하게 됐네요. 그래서 일반 학생 지역인재, 지역인재, 농어촌 이 4개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 전형 요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을지대학교도요. 교과성적 우수자, 지역인재, 농어촌, 기획은행을 해서 각각 다르게 여기서 이제 인성면접을 5%씩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대도 일반인과 지역인재가 있고 순천향대도 일반과 지역인재는요.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은 지역인재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것은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학생부 이외에도 수능 체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강원대학교 강원도 지역에 카톨릭 관동대학, 이연서대, 미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강원대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 유강이 발표가 안 돼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원주 캠퍼스를 미래 캠퍼스라고 이름을 바꿨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광주 조선대학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아까 면접을 뺐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4개 등급이 합의 요기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북대학교입니다. 일반 학생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십인데 출결십은 의미가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90이 거의 퍼펙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요즘에 참 대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파이팅! 힘내시고요. 경북대 지역인재가 있고 계명대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상위 3개 영역이 등급합이 3이니까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경북대학교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 가톨릭 대학도 있고 다양한 대학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입니다. 근데 거의 1등급 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의 1등급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은 1등급 초반이 안 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와 학생부 등급은 반비례합니다.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학생부 등급은 내려가고 수능 최저가 내려가면 학생부 등급은 올라갑니다. 그건 모든 양상이 비슷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도 있고 영남대학교,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고신대 같은 경우는요. 사탐 선택자는 국수나 영어 합산 등급 3등급인데 과탐 선택자는 수학과 영어 과탐 중 3개 합이 4니까 과탐이 조금 낮은 거죠. 그만큼 과탐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동아대 있고요. 부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제주가 나오는데 인제대학교 농어촌 전형 약간 요강이 변했고요. 경상대학교 일반과 지역인재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의예 전형은 5배수를 뽑는데 이 5배수가요. 정확히 5배수가 아니에요. 이건 6배수가 될 수도 있고 4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1단계 배수는 확실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대학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제주 학석사 통합과장이었었는데 대학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치의과 대학 같은 경우도 쭉 나오는데요. 거기 좀 보시면 치의과 대학도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죠? 광주, 전북, 대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치의과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거죠. 전남대 학석사, 조선대, 전북대, 경북대가 등이 있는데 출결십은 의미 없고요. 그죠? 대신 이제 경북대학 지역인재에서 서류 30은 커요. 학생부 교과라도 서류 30은 큽니다. 수능 최저 역시 높잖아요. 근데 역시 의과대학보다는 좀 낮죠. 치의과대학, 의과대학보다 좀 낮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화면 잘 보시면서 제가 요강을 정리해 드리니까 화면 보시면서 눈으로 좀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의과대학이, 한의과대학은 가천대, 농어촌은 한 명 뽑고요. 그죠? 출결봉사 20%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의과대학, 저 한의과대학은 일반과 교과, 농어촌 등등이 있고, 세명대학, 유명하죠. 세명대 충북 제천에 있는 건데, 학생부 교과 인문계, 지역인재 교과, 농어촌 정원, 기초생활 초상위 층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로만 100을 모집을 하고요. 국수, 영어 등급합이 4니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자하고 농어촌은 등급합이 5니까 역시 높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원에 상지대학이 있습니다. 교과 100입니다. 전남의 동신대학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교과 80에 출결, 출결이 10은 의미 없다라고 제가 몇 번씩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주 우석대학교가 있네요. 교과 일반, 인문2, 자연5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문이과를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한 과목, 영어 등급의 합이 7이고요. 그죠? 대신 특히 자연계는 수학, 가르, 응시한 친구들은 1등급을 상향해서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근형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응시한 3등급 받아도 1등급, 2등급으로 하나 올려준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려드려요. 그게 상향입니다. 상향.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경북 대구 한의대하고 동국대 경주, 동의대 부산대 학석사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구 한의대는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10분 학습부 교과 출결 의미였고 결국은 학습부 교과 성적이 확실하고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이 30%라는 얘기는 면접으로 한 30%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동의대 부산대, 여러분 요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다음은 뭘 볼 거냐면 의과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법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의학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올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면서 학종 인원이 의대는 84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고요. 또 치과대학도 26명으로 증가했고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한의대는 교과로 선발했으면 이제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시작해서 가천의 전형으로 1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중앙대 의대도 논술을 줄이고 학종 인원을 확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학종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은 다른 것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을 나누었죠.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있고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도 의대, 치대 모두 최저학력 기준을 4개 영역 5등급에서 3개 5등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은요, 서울대학도 최저를 완화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탐구 두 과목 모두 2등급에서 두 과목 합이 4등급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가 수능 시절을 완화한 것이고요. 반면 울산대학은 4개 5등급에서 3개 3등급으로 변경하면서 좀 강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 학종 같은 경우는요, 서류를 많이 모집하면서 면접고사를 실시해서 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당국대 천안 DKU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100에서 단계별로 변형을 해서 2단계 면접고사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30%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100명 가운데 30명은 면접으로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대 한의과대학은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됐고요. 근데 사실은 학종은 대학별로 워낙 그 다양해서 요강을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학종 선발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 대학이 1단계에서 서류로 2,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가톨릭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다른 대학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같은 경우가 서류 100으로 뽑지만 4개 영역 등급합이 5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를 보이고 있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뭐 종합평가 100%인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최저 없고요. 근데 가톨릭 관동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3개 등급합이 5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요, 미래 캠퍼스가 수능 최저가 있죠, 그죠? 국어 수학과 과탐원, 과탐 투 중에서 3개 합이
4등급 이내. 근데 이제 영어는 2등급이 돼야 되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에 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가끔 이런 것 때문에 플러스 요인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학생아 루시자 지역인재가 있는데 역시 한림대학교도 삼령의대, 지방에 있는 삼령의대에 속하는 건데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과, 과탐 4개 영역 3개 합이 4등급이니까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닙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광주에 전남대와 조선대가 있는데 역시 전남대, 조선대 모두 지역인재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전북 지역에 원광대와 전북대가 있는데 둘 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전북대 큰 사람 전형도 서류백에서 면접 30% 가는데 수능 최저가 이건 비교적 낮으네요. 그죠?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토감, 평균 등급, 절사, 잘라버리는 거예요. 4개 영역 등급합이 7로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 계명대가 있는데 지역인재가 상당히 좀 만만하게 이렇게 나와요. 30명씩 뽑으니까. 그래서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합이 5로 되어 있고요. 동국대학교 경주는 등급합이 4로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서류 100인데 국어, 수학, 과탐, 두 과목 평균 영역 등급합이 4 이내. 그러니까 세 과목 평급합이 4 이내로 되어 있고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이라는 조건도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상당히 좋은 의대가 되겠는데 학종 면접형 같은 경우는 14명, 지역인지 4명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과, 영어, 과탐 두 과목 3개 합이 3이니까 꽤 높은 겁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탐은 서로 다른 두 과목 평균인데 소수점 최저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경상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학종 합격자 교과와 연계활동인데요. 학종으로 의과대학에 간 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선 몇백 명 거를 제가 통계를 내본 건데 보면 거기에 교내상과 동아리 활동이 나와 있고요. 주로 보면 동아리도 의학 동아리를 많이 했는데 해부 동아리, 의학 동아리, 생명탐구 동아리, 보건위생 관련 동아리, 의학 동아리, 의학 논문 탐구반, 생명과학 및 의학관련 자율 동아리, 의료탐구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상들도 많이 받았군요. 주로 이제 수학과 경시대 우승자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그렇게 의학과 연관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양원 봉사들을 의대생들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탐구보고서대도 있고 또 종종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에서 의학 관련 캠프들을 참가한 애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 거기에 화면에 표로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의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인데요. 똑같, 의대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있다면 수능 최저가 좀 낮은 거, 이것이 특징이고요. 나머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70에 면접 30 주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의대나 의대나 한의대학이나 차이가 있다면 수능 최저가 낮은 거가 차이점이지 결코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대 천안 강릉 원주대 나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강릉 원주대학인 경우는 국어 수학과 과탐 한 과목이 합이 6으로 지역인재와 기획균형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해람인재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과 과탐 한 과목 합이 5니까 역시 의과대학보다는 좀 낮게 수능 최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네, 원광대와 전북대가 있는데 역시 보시면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 입문자연을 나눠 뽑거든요. 뽑는데 보면 등급합에 대해서 6 이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의과대학보다는 등급합이 좀 낮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전북대 큰 사람 전형도 4개 합이 7이니까요. 높은 건 아니죠. 그죠? 높은 건 아닙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는 4개 등급합이 5인데 부수 조건이 한국사가 4등급으로 좁혀지게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부산대 학석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한의과대학도요.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의대보다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것들이 있는데, 경희대학교 르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가천대 가천의예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두 개 영역 1등급이니까 낮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전, 해와 인제, 세명 지역 인제, 상지, 항성 뭐 종합이 있는데, 수학 가영은 5등급, 나영은 4등급, 그래서 나영 선택자들이 한 등급이 높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전북 우석대학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광대학교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수능 최저도 높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만만하게 해볼 만한 좋은 대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구 한의과대학은 서류 100으로 뽑는데 인문계와 자연계가 등급 합이 다릅니다. 인문계는 국수나 영어, 사탐 한 과목에서 4개 합이 7이고요. 자연계는 국수가 영어, 과탐에서 4개 합이 8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하나 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동의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우리가 의과대학의 논술인데요. 논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좀 인원수가 줄었죠. 예를 들면 올해 이화여대 의대하고 부산대 의대가 논술을 안 뽑아요. 중앙대 의대는 논술 인원수를 줄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논술 전형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기자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고 영재고 출신 애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고요. 또 대신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논술 반영 비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의대 중에 논술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요. 한양대 역시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연대 치대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한양대나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덤벼들어서 논술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요, 저는 수리하고 과학 논술인데 대학마다 약간씩 문제가 다르고요. 대신 아주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출제하고 한양대학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출제해서 대학에 따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논술 전형도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 비슷합니다. 논술 플러스 학생부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대학은 논술 100이기도 하고, 그런데 수능 최저가 낮지 않죠. 예를 들면 가톨릭대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이 3개 합이 4니까 낮은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플러스에서 한국사 4가 더불어 붙으니까 역시 낮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연세대, 미대, 경북대, 올스대. 근데 경북대학교 AAT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논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일종의 약수령 시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만회가 가능하니까 경북지역에 경북대 논술 AAT를 볼 사람들은 경북지역에 학원들 꽤 있습니다. 뭐 송원학원도 있고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울산대 논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의대, 한의대 논술은 근데 치의대하고 한의대 논술이 많지 않네요. 서울 경희대, 연세대, 경북대가 논술이 있고 서울 경희대가 논술이 또 한의과 대학. 그러니까 위에 거는 치의과 대학이고 밑에 거는 한의과 대학인데 결국 경희대학은 있지만 나머지 대학은 논술이 없다. 한의과 대학은. 그런데 이제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3개 합이 4고요. 역시 자연계도 3개 합이 4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의과대학의 정시. 정시는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인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능만 좋으면 되죠. 근데 이제 보면 정시 모집은 1,100명 정도, 치과대학은 240명, 한의과대학 280-29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의과대학인 경우는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이 정시 선발 비율을 늘렸고요. 또 서울대 치대 학석사 과정이 정시 모집을 5명을 뽑게 되고, 전남대 치대가 지역인재만 뽑다가 일반을 신설해서 각원에서 3명을 선발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인재를 뽑는 데는 지역인재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만으로 모집을 하는데 한양대 의대가 학생부 10%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부 대학에서 이제 면접을 점수하지 않고 이제 패스 오어 페이, 그러니까
붙고 떨어지고만 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주대학은 면접 비율을 5%로 줄여서 점수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대학도 올해 인적성 검사를 시작하고 가설이 관동대학은 면접 10% 반영을 폐지하고 합불로만 반영을 합니다. 또 충북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는 면접 비율을 반영을 폐지하고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계열별 분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화여대하고 가톨릭 관동대학은 계열별 인원을 분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과 역시 그렇고요. 특히 이제 관동대학은 인문계열 학생의 수능 응시형을 수학과나 사과탐에서 수학나 사탐으로 변경을 했고요. 순시향대 의대는 수학과나 사과탐을 다 지원 가능하지만 수학과 가형의 과탐 응시점을 10% 주기 때문에 문과에가 붙기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과대학 같은 경우는요. 교차 지원이 아주 가능하고요. 특히 가천대 한의대가 인문자연을 분리하다가 올해는 통합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어쨌든 한의과대학은 약간 문과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좀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인데 영어 비율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의대는 영어를 5% 줄이고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비율을 5% 늘렸고 조선대 시대는 영어와 탐구 비율을 5%씩 줄였다. 대신 국어와 수학 비율을 5% 늘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선대 의대와 상대대 한의대가 탐구 반영 영역을 한 과목으로 줄였다. 그 다음에 조선대와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시대와 한의대가 사실은 한의대 중에서는 상지대, 동신대, 대구한의대가 탐구를 한 과목으로 줄였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심플합니다. 일단 군이죠, 군. 군이 중요한데요. 서울에서 경희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가군에 있고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성대, 연세대학, 한양대학이 나군에 있고 인하대학이 다군에 있습니다. 결국은 가군이 보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고 치면 가군서 가는 게 좋고요. 다군은 아마 추가 엄청 추합이 돌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인하대학 같은 경우는 비율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는 거의 10바퀴 이상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의대에 가려고 치면 가군으로 가라 것이고요. 또 보시면 거기에 치대도요. 가군이 많아요. 대신 한의과대학은 나군에 많네요. 그죠? 한의과대학은 가천대, 세명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부산대, 우석대, 원광대 등등이 나군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다군은 역시 몇 명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가군은 또 세 개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별로 보면 그러니까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은 가군이 많고요. 한의과대학은 나군이 많아요. 군별 이동도 나중에 정시모집 때 보겠습니다만은 군별 이동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는요 대부분이 편입점, 그러니까 국영서는 표점을 쓰고 탐구는 100분위를 쓰는데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수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이 수학 비중이 높고요. 과목은 탐구는 대체로 두 과목이 있고 특히 과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탐 비중이 높고 또 보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에 대한 그 약간 제한 조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시 모집은 수능 점수 좋은 애가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충북 지역을 보시면 역시 수학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비중이 좀 낮고 탐구의 비중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의과대학은 수학과 과학 비중이 높고 국어와 탐구의 비중이 낮다. 국어와 영어 비중이 낮다. 그것이고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과탐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봐줘야 되고 단국대 천안은 과탐 2에다가 5% 가산점이 있다. 근데 보시면 의과대학들이요. 이 과탐2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 의대를 갈 것이 아니면 과탐2는 안 하는 게 가산점 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갈 것이 아니면 차라리 과탐1을 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강이 경북대, 경북 지역, 부산 지역, 울산, 경남, 제주 지역에 요강이 나오는데, 동아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은 면접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는 과탐 2의 5% 가산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치의대도 똑같습니다. 치의대도 점수가 낮은 것 뿐이지 반영 방법은 거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수학 가형의 비중이 높고 탐구의 비중도 높습니다. 강릉원주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국어 20, 수학 25, 영어 20, 과탐 30 그래서 과탐 비중이 꽤 높게 나와 있군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러니까 이과는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은 수학과학 비중이 높고 국어와 영어 비중이 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것이 수학 가형의 가산점들을 꽤 많이 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문과 애들이 지원이 자유롭다 보니까 수학 가형의 가산점을 많이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특성상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과탐 비중이 그렇게 의대나 치의대보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과탐 비중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이제 의대 MMI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요. 재밌는 게 제가 한번 그 이번에 정시모집, 그러니까 2020학년도 정시모집 점수를 좀 보니까 의대들이 연대 점수가 제일 높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과탐 2 때문에 좀 낮은데 이게 서열이 그 연대, 서울대, 성대 의대, 가톨릭 의대 이렇게 점수가 좀 커트라인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고대 의대가 상당히 그 정시모집에서 작년에 약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울산대, 가천대, 중앙대, 한림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보면 그 고대가 좀 약진을 했고 울산대 의대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지방 3용 의대라고 하는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가 좀 앞으로 약진한 그런 양상을 보여서 올해 뭐 정확한 건 이제 데이터가 다 모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의대 서열이 약간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산대가 하락하고 고대가 약진한 그러니까 고대가 학교 브랜드바를 보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의대 MMI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MI는요, 쉽게 말하면 멀티플 미니 인터뷰 그래서 다중 미니 면접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방에 있습니다. 방에 그 방이 있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면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아주 미묘합니다. 보시면 짧은 시간 동안 면접을 하지만 사실은 의학 기간이 좀 길어요. 길면서 이제 방마다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위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을 하려고 치면 학생부를 제가 꿰뚫어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꿰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기본적으로 의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적성 내지는 기본적인 지식이 투철해야 되고 과학윤리나 생명윤리나 환경윤리에 대한 얘기들을 자기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MMI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순간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전통의 의과의 어떤 면접으로서는 사실은 의사가 된 다음에 어떤 대인관계나 윤리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느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사실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열몇 개 대학이 이런 MMI를 보고 있고요. 보시면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서울대, 성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열몇 개 대학들이 MMI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MI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답은 없지만 어떤 의학의 윤리적으로 어떤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MMI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이렇게 문제를 따라가니까 해마다 대학들이 문제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떤 그 인성 면접의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뭐 중국에서 친구와 다투었는데 어떻게 행동했고 또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한번 말해봐라. 뭐 그런 것부터 있고 또 하얀 거지만 화이트 라이라 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데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네요. 보시면 남녀 편가르기 이슈에도 물어봤고 또 해외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선발 방식에 대한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주기도 하고 또 2015년 그 시리아 난민 아이가 물가에 표류하다가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라든가 본인이 그 어린아이 시체를 눈으로 봤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어보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네가 어떻게 해서 의대에 왔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의과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한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치료한 환자의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뭘 길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수술 장면을 보여주고 수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선배가 수술을 잘못했을 때 후배 의사로서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당신이 의사인데 암 환자에게 시험부라는 걸 통보하는데 한번 해봐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물어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제시문도 주기도 하고 그죠? 제시문 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숙자가 어떤 여자를 살해한 사건을 주고 또 무언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나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여튼 다양합니다. 또는 뭐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해 주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주는 거예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딜레마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이 기술 문제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있기도 하지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학원들에 가면 학원들이 그 선배들이 시험 보고 온 것을 문제를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또 베리타스 알파라는 신문사에 가면 그 신문에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쭉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MMI의 효용성. MMI를 하면 뭐가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소요 자원 비용이 절감되고 평가제의 오류가 최소화되고 검사 유출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지원자가 잘 고난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때문에 MMI의 좋은 점이 화면에 나오니까 이걸 보면 점점 MMI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포가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게 여기 이제 보고서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법 개발 연구 의예과 여기 이제 2018년에 나온 건데 MMI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기는 책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논문인데요. 요건 UA 밴드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이름을 검색하면 밴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본부 개발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의예과를 중심으로 성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MI가 원래 캐나다에서 나오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예상 문제 같은 걸 한번 사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거기에 아마존에 가서 여러분이 MMI라고 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 나오는 책들이 다 그 MMI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이런 책을 보시는데 제가 한번 쭉 한번 수집해 본 이런 표지가 다 MMI에 연결된 메디컬 스쿨 인터뷰 프리퍼레이션도 있고 멀티플 미니 인터뷰 MMI 더 메디컬 스쿨 인터뷰라고도 있고 멀티플 미니 인터뷰 퀘스천 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메디컬 스쿨 인터뷰라고도 있고 이런 책들이 상당히 그 메디컬 스쿨과 연관된 MMI 연습하는 책들입니다. 사서 한번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죠? 보면 뭐 이런 책도 있네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 미니 인터뷰 for UK Dental School 영국에 있는 치과 대학의 멀티플 인터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 인터뷰, 메디컬 스쿨 인터뷰 프리퍼레이션 이런 말도 있고 메디컬 스쿨 인터뷰, 메디컬 스쿨 인터뷰 가이드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더 MMI라고 되어 있고 쭉 나옵니다. 멀티플 미니 인터뷰 등등 멀티플 미니 인터뷰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아마존에 신청하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에 책이 옵니다. 근데 책값도 뭐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한번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양한 책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멀티플 미니 인터뷰 for medical school 여기도 있고 그렇죠? 히리즈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보시면 이 정도 영어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게 아마존에 가니까 우리나라 책도 팔아요. 한국서 나왔다고 한글로 된 책을 MMI 책을 팔더군요. 그죠? 여러분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읽어두면 좋은 책 중에 의대생들에게 권하는 교양서적이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라는 것도 있고 The Brain이라는 책도 있고 한 권으로 있는 의학 콘서트, 우리 몸 연대기, 현대의학 약속 이런 책들은 의학계를 지명해서 읽어두면 좋은 그러니까 독서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써주면 좋은 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서민 교수의 의학세계사, 너 때문이 아니고 뇌 때문이야, 진화의 배신 등등도 의학계열 지망생이 읽어두면 좋은 책들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국정 교수가 썼던 골든아워라는 책도 있고 또 의대생들은 이 책을 권장하더군요.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이런 책들은 의대생이 읽어주면 좋은 책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화면은 뭐냐면 의대생 부모가 될 뿐이 알아두면 좋을 사이트. 의대생 부모가 될 뿐이 알아두면 좋을 사이트인데요. 메디컬 옵저버라는 것도 있고 의학신문, 닥터 뉴스, 메디게이트 뉴스, 민족의학신문, 메디컬 타임, 병원신문, 한의신문, 데일리미디, 청년의사, 커뮤니티.com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사이트는 ua.com이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대를 고를 때 도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하느냐. 의대 선택의 참고 기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일단 의대 서열은요. 물론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의대 서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메이저 의대. 그럼 메이저 의대가 어디야 그러면 메이저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성대 등등이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메이저 의대는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개입니다.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대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 의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용 의대는 인제대학교,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지구구 의대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의대인데 보시면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 충남대학교가 선호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 서열은요. 학교 네임밸류가 있죠. 아까 우리가 고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병상수가 있고 매출액. 도대체 병상수가 몇 개냐,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오브 오가나이제이션 그래서 TO입니다. TO. TO가 몇 개 TO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병원 진료 질 평가도 하고 또 그 대학교 교수 가운데 그 대학교 출신들이 몇 명이냐, 또 그 대학교에서 SCI급 논문 게재가 몇 건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대 서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혹시
의대 면접에 나올 거라고 제가 준비해 본 건데, 좋은 회사의 특성이라고요. 좋은 회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줘야 되고, 최신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 공부도 해줘야 되고, 권위적이지 말아야 되고, 가족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봉사를 해줘야 되고, 또 예방에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좋은 의사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가톨릭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요. 의대생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의 특성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통한 인간에 의해 다양한 배경의 환자와 공감하는 것, 효과적으로 환자와 소통하는 것, 가치관 확립,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 등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요새 이제 2030년에 의사 수급 공급입니다. 보시면 과잉이 있고 부족이 있는데 의사는 부족합니다. 간호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공급이 넘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건 뭐냐면 최근 건안 나와서요. 2015년 국립대병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대가 제일 그 당시 높았나 봐요. 그죠? 네. 요런, 요거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만한 좋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전국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유튜브나, 구글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산병원이 제일 병상이 많거든요. 2695개, 그죠? 99개가 있군요. 신촌세브란스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병상수, 베드가 몇 개냐를 쭉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열이 아산, 세브란스, 삼성, 서울대, 길병원, 성모병원, 충남대, 분당서울대병원 등등이 쭉 나와서 42위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경복대병원 7곳에 있는 것이 628배드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 사이즈예요.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가 대학의 레벨은 높지만, 가천대에 밀리는 이유가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의 베드 수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볼까요? 보면 전국 40개 상급병원 병상수 2019년 현재 연세 원주 세브란스가 853배드, 충북대학교가 803, 단대가 807 등등인데 충남대가 1311,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양산, 부산대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배드 수가 많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런 의과대학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배드 수가 많다는 얘기는 병원에 남은 의사가 많다는 거죠. 요즘은 그러잖아요. 개원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배드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모병원도 많아요. 1356개가 있고, 그죠? 분당서울대병원 1300개, 아주대 1100개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환자들이요, 상급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이 평가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제가 포털에서 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면, 간호사 서비스는요, 네, 중앙대병원이 최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 서비스도 중대병원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투약 및 치료의 과정 역시 중대병원이 최고고요. 대신, 병원의 환경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최고네요. 네, 환자의 권리 보장은 중대, 전반적인 평가 중대네요. 그러니까 1등이 중대병원이 가장 그 환자들이 경험적으로 느낄 때좀더 좋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나오는데 1등이 중앙대, 2등이 인하대. 인하대병원이 친절하다는 얘기죠. 그죠? 성모병원, 원광대인데 보시면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나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데가 랭킹 안에 못 드네요. 그죠? 친절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아무튼 중대, 인하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진선미를 차지했다. 의료 서비스가 2018년 현재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은 어떤 병원이 어떤 그 의료과가 어떤 진료과가 돈을 많이 버느냐 보면. 외래는 내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가 돈을 잘 벌었다. 2016년 기준입니다. 2번은 내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정신과가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의대 서열이, 요거는요, 의대 서열이 그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월급 많이 받는 거. 월급, 어떤 병원의 의사가 월급을 많이 받냐, 그 얘기예요. 삼성, 서울서부터 쭉 나와 있네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다음에 의대, 이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의대 서열은 이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건데, 의대생들이 자기네 대학을 다 높여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을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대, 고려대, 아주대, 한양대, 경희대 등등 쭉 서열이 나오는데, 요 서열은 표마다 달라요. 왜? 자기네 대학들을 올려놓거든요, 애들이 만들어서. 참고만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명문, 이거 역시 이제 다양한, 인터넷에 떠오르는 다양한 대학 서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치예과 서열, 역시 다양한 서열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치한약수 서열, 역시 이것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기준을 세워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캡처에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요, 어떤 의과대학이 교육을 잘 시켰나. 그래서 2019년도 의사 국가고시 대학별 합격률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상당히 그 합격률이 높은데, 어떤 대학은 뭐 100%도 있지만 합격률이 낮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비공개한 대학들은 아마 여기 없는 대학은 높지 않은 대학들이겠죠. 그렇죠. 보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그100% 합격률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요건 대학교 학 2020년도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가천대, 의대 꽤 높으네요. 그다음에 중 고신대, 의대도 100%. 근데 이게 비율이니까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이 붙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그냥 100%니까 좋다고 보지 마시고요.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이 붙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봐서 조금 붙으면, 조금 봐서 많이 붙으면 뭐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합격률을 참고하시면서 대학을 진학하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쭉 나옵니다. 보시면 어떤 대학은 100%, 비공개한 대학들은, 우리 보니까 이나대 의대도 비공개를 했네. 이거 비공개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넘어갑니다. 이건 국가고시 합격률, 이건 전체입니다. 전체 합격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기시험이 또 있습니다. 국가고시 실기시험 합격률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올라가. 물론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참.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외국 대학교, 외국에 의대 나온 사람들의 합격률이 거기에 보시면 졸업 예정자는 97.8%인데 졸업자는 82.8%고 외국 대학 출신자는 88.9%고요. 보니까 북한, 이탈리아,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의사고시 본 사람이 있네요. 8명이 와서 4명 붙었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50%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우리나라 연구중심 병원. 말하자면 좋은 병원들을 다 망라해서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상반기 진료 총액 50개, 돈 많이 버는 병원 50개인데 최근 자료가 없더군요. 그래서 2013년 건데 제일 많이 버는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이네요. 아산병원이 3,520억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보니까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역시 빅5 병원들이 돈도 많이 버는군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뭐 옛날에 봤던, 앞에서 봤던 거죠.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 외국 대학 졸업자가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이 시험에 붙었나라는 것을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외국 대학 갈 사람들은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시죠. 아까 우리가 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속병원, 그러니까 병원들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셔야지 의대를 고를 때 참고가 되는데요. 보면 그 충남대가 세종시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세브란스도 동백 세브란스가 있고 의정부 을지대병원도 건립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신중축 예정 대학병원의 예상 병상 증설 규모 그래서 동백 세브란스 의정부 을지대 등등이 나와 있군요. 중앙대 광명의 중대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건양대 병원을 대전에 세종대 충남대 병원을 도담에 각각 짓겠다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여드리는 건 의대와 연관된 부속 병원들을 협력 병원들을 쭉 보여드립니다. 연관 있는 병원들이니까 리스트 눈여겨보시고요. 아, 저 병원이 저 대학 부속 병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여대, 한림대가 있고요. 그렇죠? 역시 부속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협력 병원과 부속 병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은 온라인이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의학계열 진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